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임 차관 임명식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구구개각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도 반대편에서 보면 극우가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포괄 보고서를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13명의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무총리가 수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것 배경과 그 의미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대통령실에서 신임 차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건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쨌든 뭐 차관들이라는 게 그 각 부처의 장관과 일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네. 어떤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가 국정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대통령이 그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격려를 하는 거. 과거에는 국무총리가 했는데 네. 그 관행이 오히려 이번 이후로는 아마 다음 대통령부터는 차관들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저런 자리에 뭐 그 배우자들이 다 같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진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대개 보면 이제 그 수석들이나 이런 분들을 할 때는 그렇죠. 배우자들이 같이 예, 가시고 예. 장관들 경우도 그런데 네. 차관들도 뭐 배우자들 같이 오셔갖고 굉장히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저런 것들이 새로운 관행이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그 형식이나 메시지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일단 메시지를 보시면 대통령실 자체가 신임 차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공직사회는 공무원들은 중립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진보 보수가 됐든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오로지 국민과 국익의 관점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줄을 세운다면은 당장은 장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허세 장관입니다. 그럼 실세 차관, 허세 장관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장에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번에 임명장 받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버렸어요.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메시지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차관들뿐만 아니고 장관 또는 그 차관을 노리는 1급들, 고위직 공무원들, 심지어는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모두 용산의 눈치만 볼 겁니다. 이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일을 할 겁니다. 왜? 모든 인사는 저기에서 하는구나. 아무리 극우가 되고 실력이 없고 아니 국토부 1차관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국토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지금까지 국토부 1차관이 저렇게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온 경우가 없어요. 어느 정권 때나. 근데 이 정권에서는 관리비서관을 시켰습니다. 오로지 뭐 저기 용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들, 공직사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까지 좀 무리하다 싶게 인사를 하시는지 참 답답하고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을 어디에 쓸지 제대로 판단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말도 했고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향후 공직사회의 어떤 대규모 인사 변환 어떤 뭐랄까 인사 폭풍 뭐 가능성 이런 부분도 보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차관들을 줄 세운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차관은 어차피 정무직 공무원들이에요. 예, 예. 그렇죠?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 정권에서 자기들이 어떤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겠다라면 그런 분들을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들은 여러 가지 청문회 문제라든가 여야 관계의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들은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카르텔 정부에 대해서 이게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야, 우리 사회가 너무 카르텔이 견고한 카르텔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대표적인 얘기 보자면 이 교육부 공무원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고위공직자들이 저 그 국공립대학의 사무총장이라든가 예. 혹은 뭐 계열사에 다 이런 학교 관련된 대로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로 내려가고 또 끝나고 나도 퇴직을 해도 마찬가지고 예.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 다 어느 자리에 가서 다 차지를 하고 앉아있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식의 우리 사회의 어떤 카르텔 구조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졌던 것. 또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법조 카르텔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나 판사나 이런 분들도 법조 카르텔이라는 부분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한 어떤 그런 공직사회의 카르텔,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이 거미줄처럼 광범하게 퍼져 있다는 것들이 사실이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깨야 돼요. 이런 것들은 부숴야 되고 네. 그거는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더욱더 그것을 열심히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건 뭐 저는 향후에 공직사회에서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대변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카르텔. 예. 대통령이 지금 카르텔에 꽂혀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담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카르텔 하면 남미의 마약 카르텔 뭐 그런 카르텔만 생각이 나는데 대통령 누구한테 듣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검사할 때 특수부 검사 수준의 인식을 아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검찰총장? 저는 반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쳐부숴라.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 특수부장 정도가 할 수 있는 워딩이라고 봅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이권 카르텔 말씀하시면서 공직사회에 근무했다가 산하기관이 됐던 유관기관에 가는 걸 문제 삼으면 지금 숱하게 보내고 있는 낙하산 빨리 걷어들이십시오. 그거라도 그만두면 제가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 사기업까지 다 내려가고 있어요. 기사 한 번만 포털 쳐보십시오. 윤석열 대선 캠프 낙하산. 한 8자만 쳐보시면은 수십 명 뜹니다. 아마 수백 명 될 거예요. 모르는 사람까지 다 따져보면. 그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카르텔이라고. 입시 한번 보십시오. 이권 카르텔이라고 해놓고 지금 뭐 6월 모의고사가 어려웠다. 카르텔이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건 분명히 주고받아서 뇌물도 가고 뇌물이나 불법적인 게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 정부가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 전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직자들 지금 다들 1급들이 사표를 내고 있는데 예. 그러면 다시 임용이 저기 재신임을 받거나 임명되는 사람들은 모두 반카르텔 정부의 공직자고 그럼 기존에 있는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은 모두 카르텔에 종사하고 있는 부역한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시민단체, 노조, 야당만 탄압하는 게 아니고 공직사회도 이제 반으로 똑 잘라버리겠습니까? 이렇게 편가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 그래서 대통령께 카르텔이라는 걸 누가 주입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꽂혀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고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이 예. 통합이 되고 하나로 되고 경제랑 민생이나 외교 안보 위기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예, 뭐 짧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노조의 그 특권 이해관계를 깨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노조 개혁 해야 됩니다. 그 화물연대 불법 파업이라든가 그 간첩까지 침투해 있었던 민주노총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을 깨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것도 일종의 카르텔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카르텔이 없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르텔이라는 것들 우리가 반카르텔을 하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마치 범죄와의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겠다라고 대통령이 선언한 적도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정책적 지향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얘기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전부 다 그러면 범죄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역자냐라고 예.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고 그냥 프레임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인선을 두고 좀 극우 성향의 인사를 좀 발탁한 네.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제 지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발언을 반박하시면서 쓰신 용어가 언론을 보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도 반대편에서 보면 극우가 된다. 그럼 제가 두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 네. 지명자. 이분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국가에서도 인정한 제주 4.3을 놔두고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반란이다. 이런 규정을 했고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런 시각을 드러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흡수 통일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헌법에도 통일 정책은 평화적인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타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도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보시겠습니까? 특히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이분이 결국은 지명이 됐어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도 여론이 하도 안 좋으니까 살펴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보고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뭐 불과 2, 3일 만에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이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인들을 생체 실험을 했다는 둥, 촛불혁명, 촛불 시위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둥,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종북 세력을 해체시켜야 된다는 둥. 이거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제 가가지고 제가 보도를 보니까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과 안보관을 교육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들에게. 이거 우려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예. 아까도 공직사 얘기했습니다만 예.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MZ세대 공무원도 많고 한데 그런 교육한다고 아 대통령 각하가 교육을 시키네? 이게 올바른 역사가 아니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 김채환 신임 원장은 상당히 큰 사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발언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이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김채환 씨가 그 김채환 원장이 예. 그 대통령의 그 역사관을 교육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 아 그거는 뭐 대통령의 역사관을 왜 교육을 시켜요? 그건 우리 국가의 역사관을 교육시키는 것이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극우, 친일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라는 것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들이 지금 이번에 그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혹은 원장이라든가 공무원 교육원장이라든가 인재 교육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자기들의 발언에 있어서 제가 봐도 좀 너무 과하게 나가지 않았나라는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극우다라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들은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청문회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검증 작업이 있을 것이고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 개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번 개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체부 네. 2차관으로 발탁된 장미란 차관 인선을 두고서 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좀 비판한 의견을 좀 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도 이제 문해철 관광위 예.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예전에 저 기자할 때도 그 이명박 대통령의 황제 테니스, MB 황제 테니스를 폭로하고 상당히 이제 그 집요하게 추동했던 예. 의원이고요. 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체육학과 교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 뭐 미투 사건 얘기를 예. 들으셨는데 그때가 2019년 이때니까 장미란 차관께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역도 영웅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그 당시 그러면 체육계 선배로서 아니면 교수로서 이런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안 의원 입장에서는 좀 입장도 내고 좀 그게 바뀔 수 있는데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한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저는 뭐 솔직히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수영선수 출신 최은희 그 2차관이 있었죠. 1차관인가요? 19년도에 있었죠. 예, 2차관이 예. 있었고 해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체육 분야가 있기 때문에 체육인 중에 국민들을 꽤 좋아하고 특히 공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육 행정에 대해서도 박사학위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역량이 있을 거라고 보고 현재 제 입장은 그 반입니다. 중간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인데 예. 저는 장 차관이 본인도 오늘 말씀했듯이 네. 많은 역량을 예. 체육인으로서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의 비판 뭐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터무니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019년도에 12월 달에 최윤희 씨가 체육부 예. 2차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은 그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을 했던 분이에요. 네. 장미란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 그런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례를 들었던 심석희 미투, 2019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에 있었던 일이고, 최숙현 사망, 이거 2020년 6월 달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 그때 체육부 2차관 누구예요?
최윤희 차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최윤희 차관이 그것을 책임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책임 담당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단지 은퇴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대학 교수로 하고 있었던 장미란 씨에게 왜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을 하는 것들이 네. 이게 상식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어떤 분이세요? 그동안에 최순실 무슨 수백조 해외 도피설부터 시작해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아 이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요. 예. 수없이 많은 그런 허위 사실을 그 발효해 놓고 말씀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계신 분 아닙니까? 장미란 씨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나요? 안민석 의원한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일단은 좋겠습니다. 장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여러 비판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이제 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행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보면 되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최종 보고서가 이제 일본에서 공개가 됩니다. 아, 그동안 정말 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이 신경전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장외 집회도 하고 있고요. 또 단식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일본 가서 투쟁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나올 이 보고서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이 이런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그 지난번에 그 천안함이 격침됐을 때 네. 여러 나라들이 국제 조사단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격침됐다 이렇게 예.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예 물 한 잔 드시죠. 죄송합니다. 예 아니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쑥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들어갔는데. 이번에 IAEA 조사에 대해서도 일단 나오면 그 자료를 놓고서 과학적인 반박을 하면 됩니다. 뭐 이 자료가 IAEA 검사 자료가 무엇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과학자들을 동원하실 수 있잖아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과학자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IAEA 항목 뭐뭐뭐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발표를 하신다면 물론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본에서 얘기한 혹은 IAEA가 그동안 발표한 자료가 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계속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니까 네. IAEA 최종 보고서에 어떤 항목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그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셔서 그걸 비판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 하면은 무조건 과학과 상관없이 안 된다. 그 일본과 관계된 것은 모두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학이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천안함 때와 같은 그런 오류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광우병 때와 같은 그런 사태를 다시 재현해도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더구나 이것은 이제 국제기구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자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려가 워낙 커지니까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최종 네. 보고서 나오고 이제 좀 과학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수산물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보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가 WTO에서 2심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여기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승소를 했어요. 승소할 때 당시 후쿠시마 바다가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초점, 이게 강조가 돼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핵폐기 원전 오염수가 그대로 투기가 되고 방류가 된다면 지금 당정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 벌써 일본 정부는 관료들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 대변인이 앞으로 우리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더 알려나가고 규제를 철폐하겠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제 후쿠시마현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수출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방류를 우리 정부가 허용을 하든 지지를 하든 됐을 때 이 후쿠시마 수산물은 저는 지금은 뭐 안전성은 얘기하지만 일본의 공세를 막아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 지난번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그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민,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부인하지 않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일본 정부 방류하면 안 됩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만은 그 일본 내에서도 일본 국민들입니다. 찬성하는 여론이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 내에서. 네.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 중국 국민들, 모든 저기 태평양 연안 도서 국가들에 있는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도 국내외 여론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게 지금 일본의 유력한 매체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국내는 자기들 여론 보는 거죠. 지금 전국 일본 어민 조합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있는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돌리면 많은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근접한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최소한 6개월 정도라도, 최소 6개월이라도 방류식을 연기해놓자. 잠정 중단하고 그 사이에 한일 상설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5가지 대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 차관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국무조정실 1차장인가요? 나서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양 투기가 300억밖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안정성 검사한다고 우리 정부가 예산을 이번에 1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가 왜 그 돈을 드립니까? 일본은 300억이면 해양에 버려버리는데. 나머지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이 좀 많이 드는 것들. 조 단위로 들고 수천억이 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를 놓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일본을 설득하고 해양 투기는 반대한다. 이렇게 막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정부 관료들이 매일 이리 브리핑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해양 투기다. 무슨 알프스는 몇 번밖에 고장은 안 났다. 다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 보실 때 정말 일본 대변인이냐. 이런 화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말씀마다 괴담이라는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2021년 4월에 본인들이 국회에 결의안을 냈어요. 그 내신 분들이 김기현 대표님부터 지금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정진석 의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양 투기하면 안 된다고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 지금 국토부 장관 하잖아요. 예. 제주 앞바다가 오염된다고 반대 성명 낸 분이에요. 박형준 부산시장이랑. 아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2년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짧게 반론 좀 들을게요. 아니, 기본 사실관계가 너무나 틀려서 그러는데. 아니, 뭐가 틀리죠? 왜냐하면 IAEA에 대한 과학적 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런 그 감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그 방류를 하기로 한 것은 수십 년, 한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대기로 방류할 것이냐 아니면 해양 방류를 할 것인가를 2020년도에 결정을 한 거예요, 대충.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이것은 일본의 주권국의 결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정화해서 나가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번에 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반대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해서 어떻게 내보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그거를 내보내는 것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러나 IAEA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왜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계속 괴담이라고 그러는데,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것이 마치 우리 국민들의 그 방사능 오염을 가져오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러면은 최종 보고서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고, 만약에 이제 뭐 방류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뭐 또 다른 어떤 대책 같은 게 있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좀 팩트가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대담에서 그 상대방 얘기에 대해서 뭐 많이 틀리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확실히 검증단데 그런 좀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2021년 와가지고 일본 정부가 3월인가 발표를 합니다. 이제 방류 얘기를 합니다. 해양 투기.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이었죠. 결의안을 만들어냈고, 그런 2011년에 후쿠시마 대지진, 동일본 대진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번에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철저히 제대로 되게 검증을 할 겁니다. 지금 그 정부, 우리 당에서는 일단은 일본 정부 여전히 지금 신중하게 보겠다는 입장도 냈으니까 당장 며칠 사이라도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일본에 갔다 온 시찰단이 그거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최종 입장을 안 냈어요. 우리 세금으로 갔다 온 시찰단이 시류 채취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일본까지 가가지고 비싼 돈 들이고 갔다 와서 입장을 안 냅니까? 예. 우리 정부가 빨리 입장을 내야 돼요. 두 번째는 유기 대응 매뉴얼도 비롯해가지고 이 검사 장비들 지금 고장이 많이 나 있는데 빨리 고치고 이것들 대응 매뉴얼 아직도 수립이 안 됐거든요. 빨리 갖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절대 안 되는 거고 다음 이어가지고 정말로 방류가 됐을 때 우리 어민들, 수산업계 종사자들 어떻게 피해를 마련할지 국회 입법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달 30일에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또 수조 속에 물을 마셔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에 대해서 라디오에 출연한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라디오 진행자가 수조관 물 왜 마셨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 함께 들으시죠. 실제로 후쿠시마 그 원전이 매일 300톤씩 2011년 동안에 방류한 거는 4, 5년 지나서 2016년 전부터는 우리 쪽에 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생선 먹고 소금 먹고 또 뭐 저기 바닷물로 씻기도 하고 다 했어요. 아 그리고 국물 총리 보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먹어봤어요. 깨지는지 또 내 송송되는지 봐라 이러고 내가 먹어본 거예요. 자,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왜 그렇게 펄떡펄떡 뛰어요? 그러니까 광어보다 더 뛰시대 보니까. 예, 이거는 김종혁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판에 들어와 보니까 예. 정치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과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과유불급이더라고요. 차라리 얘기를 안 하거나 조용히 있으면 모르는데 뭔가를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너무 심하게 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마 그런 답답한 마음 아니 이게 왜 괴담인데 이런 식으로 그 두려움을 갖다 그 확산시키지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예.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저런 행동 자체가 굉장한 반발을 부르고 공격을 가져오잖아요. 이게 뭐 장난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저희 속보 나온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나라를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한다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이 총장이 일본을 방문한 뒤에 우리나라를 오게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원안 위원장 또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들어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이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알아야 된다.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근데 뭐 와서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것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 자체도 저는 예. 뭐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IAEA가 제대로 진짜 뭐 그 정화 장치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가져갔는지 예. 아니면 그것도 뭐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일본이 도쿄전력이 우리한테는 전혀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실효 채취도 시켜주지 않았고 정말로 IAEA가 원하는 자료를 다 줬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IAEA를 왜 불신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그 우리가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그 체르노빌 원전 사태죠. 육상에서 일어난 가장 참혹한 원전 사고였는데 당시 IAEA가 그 피해, 규모 이런 거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뭐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기관들보다는 훨씬 15배에서 20배 가까이 축소된 보고서다. 피해 규모랑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그 의구심들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IAEA가 최종 보고서 나오면 우리 국내의 전문가, 우리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했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검증도 하고 정말로 일본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줬는지 일본 도쿄전력은 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정말로 식수로 음용해도 괜찮다. 이 정도의 자신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엔타는 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왜 볼 수 없게 만듭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뭐 어떤 불안감이 좀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분이 오셔서 네. 민주당 쪽에서 그
그 과학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을 같이 보내서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IAEA의 과학자가 어떠어떤 이유로 우린 이렇게 했습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비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왜 일본은 한국과 IAEA를 다르게 대우를 하느냐. 그거 당연하죠. 아니 우리나라에 만약에 IAEA가 들어와서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유엔기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조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와서 우리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떤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일방적으로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IAEA가 과거의 체르노빌 원전에 대해서 뭐 다른 쪽과 그 수치가 다르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수치를 또 늘리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제가 알기에는 네. 지금까지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는 IAEA의 보고서가 가장 그나마 그 정확했다, 근접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우리가 국제기구까지 이걸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과거에 무슨 저 천안함 때 그 국제조사단을 못 믿겠다고 했듯이 그것과도 또 다른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뭐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시면 네. 반드시 좀 그 민주당에서도 전문가들을 파견하셔서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은 철저하게 국익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300억 원만 드리면 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천억, 9천억, 최대 2조 3천억인가요? 그 돈을 쓰기 싫은 겁니다. 찝찝하니까 바다에 버려버리는 겁니다. 국익의 철저히 관점으로. 그러면 대한민국도 철저히 국익의 관점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천안함 말씀하시니까 예. 일본의 외교력과 로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유럽에 나가 있는 우리 소녀상들이 속속 다 철거됐습니다. 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대해서 일본이 투자를 합니다. 그 대학에 대해서 일본이 기부금을 냅니다. 그리고 소녀상 철거시킵니다. 지금 IAEA 분담금 일본이 3위쯤 한답니다. 예. 보도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니 왜 일본의 선의는 다 믿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안 합니까? 그리고 왕따 얘기하시는데 지금 미중은 정상화 궤도에 올라가고 있고 북일이 지금 고위급 회담을 두 차례, 세 차례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뭐하고 있습니까? 국익을 외면하지 마시고 철저히 국익에 따라 하십시오. 가치외교라는 허상에 빠져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공개될 보고서 내용은 어떠할지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속보처럼 이제 사무총장이 방안에서 나올 이야기들은 또 어떤 후폭풍을 갖고 올지는 두 분과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쓴 말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지금 또 그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반국가 세력에 대한 발언에 대한 반박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좀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답답하기 때문에 또 보니까 본인 그 정부에서 일했던 외교부 차관이 책을 냈더군요.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서평 평가하면서 이제 지금 책방도 운영하시니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문 전 대통령께서 많은 그 인내를 하면서 참다가 하신 말씀으로 저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부정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게 일단 향한 것은 윤 대통령이 맞다고 보시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자기 부정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수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괴한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임명장 두 번을 받은 그분은 뭐가 됩니까? 하수인입니까? 뭐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리 뭐 자유총연맹이라는 뭐 보수단체라고 하더라도 저거는 좀 계산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아주 강성적인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켜가지고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지 못하더라도 모르더라도 겉으로라도 국민들 하나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대통령께서 쓰신 말씀들도 다 팩트가 달라요. 아니 종전선언 얘기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부시 전 대통령이 먼저 꺼냈어요. 종전선언 얘기를. 2006년인가 7년에. 그리고 유엔사 해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주한미군도 그대로 있고 유엔사 해체도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단체 모임과 가지고 핵심 말씀 중에 뭐가 맞습니까? 그냥 오로지 반국가 세력이라는 아주 자극적이고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그런 강성 발언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기에 여전히 이렇게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쓴 발언과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비판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명동에서요. 그 김정은 영웅맞이 환영 행사 같은 게 열렸었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대북 유화 정책 하에서 많은 그런 어떤 그 좌익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대통령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은 아마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이거 나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러기 때문에 아 냉전적 사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전이 무너진 것은 평화를 외쳐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은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봉쇄 정책 그리고 그 뭐랄까 경제적인 어떤 압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아 우리 평화 원합니다 라서 소련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가 입증해봤지만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평화로 1인치도 접근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인권이 1cm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